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 그대로 배출할 경우 봉투가 훼손돼 환경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경기도가 주택 밀집 지역에 폐비닐을 재활용해 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보관 용기를 보급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담아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 주택가. 이렇게 내놓은 봉투는 동물이나 차량 등으로 인해 훼손돼 악취가 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내놓으면 고양이가 달려들지, 그다음에 하루살이 달려들지, 그다음에 미간상 굉장히 안 좋죠. 그런 애로가 있네. 경기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밀집 지역에 폐비닐을 재활용해 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보관 용기를 보급합니다. 용기는 약 25리터 용량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기 전까지 보관하게 됩니다. 버려진 폐비닐을 녹여 재활용해 만드는 보관 용기는 주택가 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약 7,000개당 30톤에 달하는 양의 폐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기 곤란한 폐비닐을 재활용하여 주택지역 미관을 저해하고 악취 발생 요인이었던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보급할 수 있게 돼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총 6,700개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보관 용기를 제작할 예정. 이달 중 수원과 성남, 남양주 등 10개 시군에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